안녕하세요. 은갈치의 세계여행을 발표할 김미진입니다. 은갈치 아시죠? 저희 반찬으로 조림으로 많이 해먹는 요 반짝반짝한 요 은색빛을 잘 주시해주세요. 아, 예. 생각보다 많이 민망하네요. 예. 옛날에 은갈치가 살았습니다. 은갈치는 손도 받고 남들보다 손도 작고 발도 작고 키도 조금 작았지만 남들보다 조금 큰게 하나 있었는데 그건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은갈치는 되게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그중에서 최고는 여행이었던 거예요. 여행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여행은 언제나 늘 새롭고 늘 오감을 만족시켜 줄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엔 어딜 갈까 지도를 펴봤던 은갈치는 문뜩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구의 30%는 육지, 그럼 나머지 70%는 바다. 바닷속 세계는 어떨까?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서 스킨스쿠버라는 것을 게이트 시멘틱 검색에 물어봤죠. 그랬더니 바로 답이 나오네. 스킨스쿠버는 스킨다이빙과 스쿠버 다이빙을 통칭하는 말이다 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스킨다이빙과 스쿠버 다이빙이란 뭘까요? 스킨다이빙은 물속에 들어가되 숨을 참고 물속에서 유영하는 겁니다. 유영하면서 바닷속을 구경하는 거죠.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은 잘렸네요. 여기 보이시죠? 스쿠버 다이빙. 네, 물속에서 혼자 자력으로 숨을 쉬면서 물속 세계를 여행하는 겁니다. 네, 보시면 공기통이 있고요. 숨을 쉬고 있죠? 예. 아이고. 더 알아봤으니까 이제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유명한 물속을 구경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일단 은갈치는 세부로 날아갔습니다. 세부는 필리핀에 있는 한 구역인데요. 이쪽이 싸요. 예. 열심히 선생님을 따라서 일단 숨은 어떻게 쉬어야 되고 몇 가지 유의사항을 듣고 나서 선생님을 따라서 이제 바닷속을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가다 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이거였어요. 예, 아시죠? 니모. 사실 학명은 아네모네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조그매요. 정말 조그매서 얘가 경계심을 발휘하기 위해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는데 사실 하나도 안 무섭답니다. 그 다음에 눈에 들어온 것들이 이제 큰 물고기들. 저 물고기만 해도 크기가 이만해요. 이런 것들이 앞에 막 떠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색깔도 이렇게 알록달록합니다. 큰 것만 있을까요? 작은 것도 있죠. 정말 카메라가 100만 원 이상 되지 않으면 찍히지 않을 만한 요만한 것들이 바닷속에는 이렇게 헤엄을 치고 다닙니다. 그리고 육지에 나무가 있듯이 바닷속에는 해초들이 있죠. 바닥에 깊게 가까이 다가가서 헤엄치다 보면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디자인들의 산호초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막두 발로 걸어 다니는 물고기들도 볼수 있습니다. 낮에만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밤에도 해서 가서 할수 있고요. 밤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자기 보호를 위해서 숨어 있는 물고기들과 숨바꼭질도 할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그 플랑크톤 이렇게 지금 사진이 잘안 나오는데 플랑크톤이 밤에는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래서 은하수를 보는 듯한 느낌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 정신을 좀더 발휘해 보시면 그 난파선 같은 데를 체험하실 수 있어요. 동굴이나 이렇게 안에 여기서 보이시나요? 여기 다이버? 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멋진 세계들을 구경하실 수 있고요. 아, 좀 힘들다 싶으면 이렇게 나와서 잠깐 쉬시면 됩니다. 보통 다이빙 포인트로 유명한 곳들이 그 자연 생태계들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곳들이라서 숙소마저도 이렇게 멋진 곳들이 있습니다. 다이빙이 정말 매력적인 거는 이런 생태계들을 직접 옆에서 관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공생관계도 있고 얘는 기생충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정말 가감없이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런 저희 고래부터 돌고래 이런 동물들과 같이 교감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동물들, 그러니까 섬세한 동물들과 교감을 나누다 보면 사람과의 교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은갈치한테 있어서 제일 스쿠버의 매력은 좀 미친 듯한 존재감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세계와 단절된 상태에서 물속에서 중력감마저 느끼지 않는 상태로 멍하니 떠 있으면 정말 고요하고 평온하고 들리는 건 오직 자신만의 숨소리뿐입니다.
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건 느끼시는 다른 에포츠가 또 있을까요? 한번 같이 바다 세계 여행 떠나실 분들은 FT를 한번 찾아보세요. 감사합니다.